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가지고요 사과 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사과를 식초랑 소금에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왔고요. 껍질 체크를 하겠습니다. 가운데 이렇게 씌는 부분만 제거해 주세요. 사과로 그 1kg 500 정도 자른 걸로 해서요 1kg 500 정도가 되었고요 저는 갈아서 잼을 만들겠어요. 이렇게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. 물을 조금만 같이 넣어서 갈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설탕을 종이컵으로 두 컵 넣어주겠어요. 사과가 달아서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되는데요. 설탕을 넣어야지 이제 보관하기가 조금 편하고 잼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저희 졸여주세요. 불을 켜고요. 40분 넘게 이제 졸여주었고요. 다 졸여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걸쭉하게 졸여주었고요. 잼 만드는 동안에는 자리를 뜨면 안 되고 옆에 불 옆에 지켜서서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지 안 그러면 다 바닥에 눌러붙어서 타버리더라고요. 자, 잼 모두 완성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만 졸이겠습니다. 사과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.